원래 생리 전에 가슴이 약간 좀 이렇게 뭉치거나 무겁거나 혹은 아픈 느낌 혹은 찌릿한 느낌 이런 건 사실 누구나 한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렇게 심하게 가슴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나한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은 혹시 이게 유방암이랑 무슨 상관이 없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리 전 가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 유방암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안심을 시켜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중심 여성질환 전문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자, 여성들은 보통 생리 전에 평소와는 다른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약어로는 PMS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생리전 증후군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보고된 생리전 증후만 해도 약 180여 가지가 되는데요. 원래 생리 전에 가슴이 약간 좀 이렇게 뭉치거나 무겁거나 혹은 아픈 느낌 혹은 찌릿한 느낌 이런 건 사실 누구나 한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렇게 심하게 가슴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나한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은 혹시 이게 유방암이랑 무슨 상관이 없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리 전 가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 유방암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안심을 시켜드릴까 해요. 우선 생리 전에 가슴이 좀 붓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가슴 통증이나 붓는 거는 보통 배란기 이후부터 생리 전까지 생기는데요. 사실 뭐 직접적인 원인은 배란 이후에 나오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란 이후에는 난소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몸 안에 있는 체액, 즉물 성분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에서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멍울이 지고 붓고 아파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이 호르몬 변화가 유즙을 분비하는, 즉 젖을 분비하는 그런 어떤 호르몬 분비 선들이 있는데요.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분비샘들이 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잘안 빠지고 젖을 분비하는 호르몬샘들이 붓기 때문에 생리 전에 가슴이 붓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즉 여성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리 전 가슴 통증이나 붓기는 그냥 좀 자연스럽고 흔한 증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약간 뻐근하거나 혹은 약간 유두가 쓰린 것 같다 이 정도인데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기도 합니다. 뭐 약간 살짝 스치기만 해도 깜짝 놀랄 정도의 심한 통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 보니 남들보다 좀 심한 가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혹시 유방암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생리 전에 유독 남들보다 심한 가슴 통증, 유방암 증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별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유방암 증상은 가슴에 어떤 작은 멍울이 생긴다든지 전체적이 아니라 약간 부분적으로 멍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푹 들어가다든지 피부색이 변하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슴 어떤 모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사실 증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유방암 증상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 생리 주기랑 별 관계가 없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평소에는 괜찮다가 생리 전에만 가슴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유방암 하고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오랫동안 생리 전 증후군 환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생리 전 증후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180가지 정도 되는데 어떤 체질의 환자분에게 특정 증상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패턴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호르몬 변화는 똑같이 일어나지만 어떤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특정 생리 전 증후군이 잘 나타나더라 관찰을 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생리 전에 뭔가 이렇게 막 구역감이 잘 생기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랫배가 찬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리 전에 몸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체질이에요. 이런 것처럼 생리 전에 가슴이 심하게 아프고
심하게 붓고 이런 분들은 평소에 약간 예민한 성격이거나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는 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바로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체질 분들에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생리 전 가슴 통증이 심한 분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예민한 체질에게 잘 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생리 전 가슴 통증이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리 전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신 분의 80% 정도는 예민한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평소에 감정일기를 써볼 걸 추천드려요. 감정일기가 뭐냐면 그날 느낀 감정을 그냥 그대로 일기에 쓰는 겁니다. 감정을 느낀 이유나 이런 거 쓸 필요 없고요. 감정이 어땠다, 이렇게 그냥 감정만 쓰시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 감정일기를 몇 달 동안 써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아, 이게 어떤 특정 감정들이 뭐 생리 전에 더 심해진다, 이거를 본인이 자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나의 감정 변화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구나, 이걸 인식하는 자체가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무실 때 심한 분들은 이제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브라를 하시면 다음날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커피랄지 혹은 에너지 드링크 같은 자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어떤 생리 전 가슴 통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런 분들은 한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한의학에서는 뭐 시오치자 황령 같은 그런 한약제를 사용을 해서요. 한약을 복용을 한다고 해서 성격이 좋아지거나 뭐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줄여줘서 가슴 통증이랄지 혹은 뭐 감정기복 이런 증상들을 많이 줄여서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리 전 심한 가슴 통증의 원인과 대처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